자, 걔들어. 전투 시작 시 소형 포션을 얻습니다. 포션 위주의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걔들어. 뭐야, 이거 이미지 깨졌어요. 소형 에너지 포션. 3개의 소형 포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투가 끝나면 사라집니다. 장난감 비행기 효과를 받지 않습니다. 특이하게 띄워놨네. 뽑을 카드 더미에서 두장 선택해서 가져옵니다. 일회용. 전투에서 한 번만 발동합니다. 플라워 채찍. 3피에 두번 줍니다. 강화를 두번더할수 있습니다. 강화를 여러 번할수 있는 카드가 있네. 복제기. 소형 포션 효과를 모두 받습니다. 내 손에 있는 비용이 이상인 카드 하나당 에너지를 얻습니다. 피해를 18 줍니다. 보존. 보존될 때 태그가 어택과 디펜드 사이에서 바뀝니다. 뭐 일단 좋은 카드네. 아니, 타수 다섯 장이요? 개똥캐네, 이거. 방금 우산. 피해를 받습니다. 의심은 좀. 최대 체력. 소형 신속 포션. 카드를 두장 뽑습니다. 27. 대검. 회복초. 포션을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잃은 체력의 10%만큼 회복합니다. 잃은 체력의 10%? 뭐도 안 차겠는데? 마요이님 반갑습니다. 근데 소멸 붙은 거 보면은 포션 쓸 때마다 뭐 하는 카드가 있나 보네. 손에 있는 타수를 씁니다. 졸라 이상한 카드네. 일단 지금은 필요할 것 같네요. 아, 하나밖에 못 써요. 이런. 아이, 똥겜. 암튼 봐도 되겠지. 미라 손 순수함의 스크롤. 포션을 사용할 때마다 카드를 한장 뽑고 한 장을 소멸시킵니다. 얘또 쓰레기네. 포션을 많이 얻을 수 있나 봐요? 포션을 좀 얻어야 좋을 것 같은데.
뭐 개사기라고 하니까 써보자.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포션 꼴랑 한 개밖에 없는데. 상쾌한 기분. 포션을 3개 쓸 때마다 해로운 효과를 제거합니다. 아니, 포션 한 개밖에 없거든요. 찰싹. 이중성 또 나왔다. 플라워 낙하 12 데미지를 줍니다. 강화를 3번 할 수 있습니다. 산성 스프레이 피해를 4줍니다. 해로운 효과 하나당 4줍니다. 약화를 부여합니다. 약화 부여하려면 필요하겠네. 꼼꼼한 타격. 이걸 또 타격이. 칼날 왜 없어졌어? 일러스트에서. 피해를 10줍니다. 카드 한 장을 뽑을 카드. 아니, 어디서 놓을 수 있다. 이게 없네. 핸드에서? 꼼타. 뭐 폐석이죠? 고향. 처음 사용하는 두 개의 비용 2 이상인 카드가 반환을 얻습니다. 1코스트를 돌려줍니다. 글쎄. 이중성이랑 같이 쓸 수 있긴 하겠네. 다음 턴 방어도 5, 2턴 후 방어도 9. 아, 또 쓰레기네. 뭔 제대로 된 카드가 이렇게 없어. 일단 딜 졸라 센 꼼타를 쓰자. 이씨. 꼼타. 꼼타. 바꾸기. 카드 한 장을 소멸시킵니다. 특별이면 25, 희귀면 35를 얻습니다. 개사기네 이거. 졸라사기네. 플라워실드 방어도를 7 얻습니다. 세 번째 강화는 방어도 추가 대신 비용을 감소시킵니다.
렉. 스타프로트. 이런 체력의 절반 플러스 5만큼의 피해를 줍니다. 글쎄. 재료 모으기. 뽑을 카드 더미에서 종류가 다른 세 장을 가져옵니다. 되게 좋은 드로우 카드네. 네 장이면 한 장은 뭐야? 상태 이상? 저주? 아, 다른 이름, 색깔 또는 태그를 가진 카드들은 다른 종류로 취급합니다. 아, 이거 이 양반 혼자 만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헷갈리지. 뭘 자꾸 새로운 걸 추가하려고 해서. 드로우 넣어야 될까? 3 피해를 두 번 줍니다. 강화하면 꼴랑 2 데미지 올라? 약화를 2 부여야 합니다. 포션을 사용할 때마다 두 장을 뽑고 두 장을 지웁니다. 이거 엄청 좋네. 근데 난 포션 만드는 카드가 없는데. 꼼타. 방어누를 팔았습니다. 공격을 받을 때마다 중독을 부여합니다. 버린 카드 더미에서 세 장을 섞어넣고 종류마다 방어도를 삼았습니다. 무작위 소형 포션이 4개 제시됩니다. 2개를 선택하여 가집니다. 스테로이드. 에너지. 아유씨. 강모신님 걸로 감사합니다. 포션 몇 개만 만들면은 저거 순수함의 스크롤로 게임 끝나겠네.
아씨, 저거 위로 올릴 필요 없는데. 아, 뭐야. 아, 핸드 있어야 바뀌지. 아, 뭐, 어쨌든 잡았다. 독숭련, 중독 포션을 얻습니다. 중독 피해량이 100% 증가합니다. 아, 너무 비싼데, 이거는. 이 코스트 주고 쓰기에는 너무 비싼데. 홍차. 4라운드만큼 힘을 얻습니다. 무작위 소형 포션을 얻습니다. 아, 4 빼기 라운드만큼. 매턴 무작위 소형 포션을 얻습니다. 소형 포션을 사용하면 모든 홍차가 소멸됩니다. 뭔 소리야? 아니, 너무 애매하게 써놨잖아. 어디에 있는 홍차가 소멸한다는 거야? 피해를 30 줍니다. 이번 턴에만 힘을 감소시킵니다. 이 카드를 얻을 때 규준을 받습니다. 10 샌드. 규준 소주 미쳤어? 연금술 가방과 교체됩니다. 희귀 포션을 얻습니다. 여기로. 야, 개좋네. 아닌가? 소주. 소주 하드 카운터. 우와, 개쩐다. 야, 이거 유물 개사기다. 뭐야, 미쳤어? 근데 저거 가방 없어졌다. 개사기까지는 아니네. 개꿀. 어? 아, 아니구나. 잘못 봤네. 아야, 헐. 돌려? 재료 변경. 소형 포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나 이제 소형 포션 슬롯 없는 거 아니야? 야. 나는 그러면 이제 소형 포션 못 쓰나? 가방 바꿔서? 그럼 내가 이걸 꼴랑 이거 하나 집었다고 이제 소형 포션을 못 쓰는 거야?
한번 써볼까? 방어도를 팔았습니다. 3장 뽑고 3장 벌입니다. 둘이 간타질 때까지 힘토는 민첩이를 넣습니다. 필요 없어 보이는데? 이게 필요해? 힘이 1이고 민첩이 0이면 민첩이 1 오른다 이런 얘기겠죠? 저힘 올릴 방법이 없는데요. 같아질 때까지니까 같아지면 효과가 없겠죠. 아니, 민첩 1 오르는 파워카드를 쓰자고요? 발돌림 하위 호환이네. 그것도 매턴 시작시라서 다음 턴에 올라. 저거 쓴 다음 턴에 민첩 1 오름. 복제한다고? 이거 복제하면은 규준 또 왔나? 와, 규준. 규준 수집가. 일단 중앙 집중이 개꿀 카드인 것 같으니까 저걸 좀 복사를 해놓자. 규준 지우고. 포션 매니아. 포션을 사용할 때마다 힘 또는 민첩을 얻습니다. 선천성 붙는데 강화를 써야 돼. 저주받은 검. 또 나왔다. 허미. 바로시 방송 늘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히히읗, 오랜만에 돈을 놓고 갑니다, 골뱅이. 아이고, 정기외출님, 만화 후원 감사합니다. 김밥도 감사합니다. 아니, 김밥도 감사합니다. 만화 후원 감사합니다. 약초학, 비용이 2 이상인 카드 하나당 에너지를 얻습니다. 아, 이거 에너지 얻는 거 필요하다, 지금. 제로 모으기랑 드로우 같이 보면서 에너지 땡기면 되겠다. 저주받은 거 하나 더 올릴까? 이거 하나 더 올리면은 저거 코스트 조금 문제 생길 것 같아. 폭탄마 간다. 뭐, 모두의 완벽한 밸런스를 바라는 건 아니지. 이거 고급 포션이었어? 젠장. 민첩 1 올랐음. 뭐야? 없으면 준다면서 잘못 읽었나? 아, 강화면. 아까 강화 버전만 읽어서 잘못 봤네. 저주받은 검. 저주받은 검. 뭐야? 아, 힘 깎는 거 일회용이야? 아이, 빌어먹을 일회용 효과.
일회용 유저가 만든 모드입니다. 변환. 한 장을 변환시킵니다. 그 카드가 강화되고 비용이 0이 됩니다. 쓰레기 카드 너무 많고. 가방 업그레이드. 결함을 넣고 석습니다. 소형 포션의 효과가 증가합니다. 결함이 뭔데? 여깄다. 보존 소멸. 내 손에 있는 동안 가방 업그레이드의 효과가 사라집니다. 쓰레기인데? 잘 모르겠음. 다 쓰레기인 것 같음. 차 세트. 태엽장치 기념품. 기념품? 태엽. 차 세트. 태엽장치. 피해를 35줍니다. 대체 난 뭘로 딜해야 되는 거야? 또 기름 나왔어. 아니, 카드 나오는 거싹다 쓰레기인데. 어쩌라는 거야? 아니, 뒤져 그냥. 오염. 적 전체에게 중동 약화 치약을 3턴 부여합니다. 카드를 두장 뽑습니다. 글로우를 얻습니다. 빛과 그림자 효과를 올립니다. 이 카드를 얻을 때 빛과 그림자를 같이 얻습니다. 아, 그래서 빛과 그림자가 뭔데? 빛. 방어도를 8얻습니다. 글로우의 5배만큼 방어도가 증가합니다. 글로우를 잃었습니다. 피해를 9줍니다. 글로우의 6배만큼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글로우를 얻습니다. 카드를 2장 뽑습니다. 글로우를 추가합니다. 빛과 그림자를 같이 얻습니다. 좋아 보이는데? 와, 베개. 여기서 빤스런 포션을 빤스런 방어도를 얻습니다. 글로우를 얻습니다. 이중성 인공물 빛나는 식물 피해를 16 줍니다. 글로우를 얻습니다. 스냅고 극혐. 다른 카드를 쓰면 글로우가 사라집니다. 빵. 과일 주스.
중앙집중 저주받은 건 아니야. 피포션 1코어 15댐 소멸카드. 휘리릭병 저주. 부패. 중앙집중 식물 그림자. 극혐. 약초학 재료 모으기. 개더러. 그림자 복제기. 나는 소형 포션 같은 거 없는데 어떡할까? 슬라임 모드님 그립습니다. 아니 이거 왜 이렇게 강화해도 개쓰레기인데 왜 있는지 모르겠네. 아니 제발. 슬라임 모드님 그립습니다. 한 그린 것 빼기면 남는 게 없구만. 마리사 모드가 간 모델지도 모름. 아 지금 먹는 거 아닌데 나중에 먹어야 되는데. 중앙 집중 순수함. 역시 오타쿠가 만들어야 믿을 수 있는 퀄리티가 나오지. 타 재료 모으기. 아니 연막타 왜 자꾸 나와. 수비 재료 모으기. 엿같은 연막타. 타수 아니 타타. 아니 연막탄 꺼져. 이씨 에이. 빛과 그림자 극혐. 빛과 그림자 쓸 때면 대체 얼마나 채워야 되지? 제떨이님 반갑습니다. 다 지울 수 있긴 하겠다.
말로우 감사합니다. 글로우는 다른 카드 쓰면 사라져요. 25댐 빛 그림자 이 정도면 한참 걸리겠다. 뭐야, 왜 덱이 안 섞였지? 아, 저거 효과가 저거구나. 무슨 덱인지 모르겠네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 이제 와서 덱 같지도 않아요. 글로 서순했다. 한국분이 만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한참 동안 덱만 줄였네. 아이, 서순.
뭐야, 프리즘이다. 이번 턴에 사용한 카드의 종류 수만큼 방어도를 얻습니다. 다른 이름은 다른 종류입니다. 강화수만 다르면 같은 카드입니다. 왜 이렇게 똥카드 졸라 많은 거야? 잔상 하위인데? 잔상 하하하하하위. 왜죠? 방어도를 10었습니다. 14었습니다. 3번 사용하면 이 카드가 아이언클래드 카드로 바뀝니다. 전투 장비 파괴 이중 타격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왜죠? 왜? 죠? 왜죠? 어째서? 방어도를 10 잃었습니다. 뭔가 게임하는 내내 답답함이 가시질 않는데 다시 할까? 카드가 쓰레기 같은 것만 나온 게 아닐까? 아니, 근데 너무 카드가 그지 같은 것밖에 안 나왔어. 내가 뭘 카드를 집으려고 해도 대개 카드 종류 수 곱하기 1.5배만큼 피해를 줍니다. 일단 대나무 검습시다. 아이 뭐야, 손해봤네. 스테로이드 포션 전략적 타격 7피해 이드로우 턴 종료까지 힘을 얻습니다. 피해를 7 줍니다. 무작위 소형 포션을 줍니다. 무작위 소형 포션 개꿀이네. 아 젠장. 이런 걸 얻었어야지. 가방 업그레이드 결함을 얻습니다. 효과가 2배가 됩니다. 결함은 보존이구나. 이게 캐릭터 똥카드가 너무 많은데. 에너지 상자 소형 에너지 포션 2개를 얻습니다. 강화면 3개를 얻습니다. 보존이다 보존. 데미지를 6 줍니다. 아 약화 극혐. 에너지 포션 방어도를 팔았습니다. 방어도 30 이상이면 오감 소시키고 방어도 포션을 얻습니다.
방어도를 씹었습니다. 20 이상이면은 소형 방어도 포션을 얻습니다. 제거합니다. 타수 열장인 쓰레기 캐릭터 중앙집중 가로채기 타격 대나무검 10댐 6댐 일회용 효과 썼지? 독수무련 과일로 만들기 17 피해를 주고 하수인이 아닌 적인 아닌 적을 죽이면 최대 체력이 4 증가합니다. 엘리트랑 보스는 2배입니다. 포식이네요 포식 중앙집중 기본카드인데 엄청 좋아 중앙집중 일단 좀 자야 될 것 같은데 체력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 과일로 만들어드립니다 양모장갑 재료병력 약물의 힘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포션의 효과를 다시 봤습니다 펜타그래프 과일행 과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약화 타격 피해를 8줍니다 마이너스 힘이 마이너스 2 초과라면 힘을 1 잃습니다 글쎄 피해 꼴랑 8 주는데 힘 1 깎는다고 그게 좋을까? 과일이더라 오버하지 말자 과일은 나중에 써도 되니까 아이 과일 빡세네요 진짜 아니 과일이 빡센 게 아니라 약화 상쾌한 기분, 포션을 3개 사용할 때마다 해로운 효과를 제거합니다. 아 뭐야! 아 나 집으려고 했는데 오른쪽 클릭하려고 했는데 강화하면 선천성 절반의 피해를 줍니다. 소형 신속 포션을 얻습니다. 카드 한 장 값어치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약물의 힘 균형적 성장
아야. 아. 파워 포션, 플라워 나카, 특이한 전리품, 피해를 구줍니다. 뭐야 이거? 뭘 그린 거야? 똥이야? 피해를 구줍니다. 내 덱에 없는 무작위 카드 한 장을 버린 카드 더미에 추가합니다. 그 카드의 비용이 0이 됩니다. 왜 괜찮은 카드가 하나도 없지? 이거 1코 12뎀이니까 들고 갈까? 이거 소멸 아니지? 소멸이네. 내 덱에 모든 카드가 있으면? 그냥 사라지지 않을까요? 과일로 만들어 먹자. 으아! 빛나는 식물 또 나왔네. 안 돼. 못 써. 아휴, 왜 이렇게 괜찮은 카드가 없냐? 똥캐 아뇨. 포션 매니아. 포션을 사용할 때마다 힘 또는 민첩을 얻습니다. 중독의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민첩 포션? 응, 민첩이야. 힘 포션. 에너지 가방도 강화해서 쓰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힘 증가, 힘 증가. 사용한 포션 없음이라고? 미니 포션은 포션으로 안 치는 건가? 아, 이번 턴에. 신속 포션. 저거는 포션 먹은 걸로 안 치네 또. 더 시커 모드요? 안 해본 것 같아요. 과일로 만들어 먹자. 최대 체력 8. 소주 집으면 사망. 중독 주는 카드가 더 있나? 드리퍼? 엘리트 먹어도 8 증가.
약물의 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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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플러스 10. 중앙 집중. 세대 때릴 수 있지. 채찍 때려도 되고. 스팀 창작마당에 있습니다. 이게 또 좋은 카드는 좋고 안 좋은 카드는 안 좋고. 똥카드랑 안 좋은 카드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 8. 피포션, 체력 모으기, 바꾸기, 양모 장갑. 방어도를 팔았고 3장 뽑고 3장 버립니다. 포션 매니아, 마무리 일격. 체력이 나보다 적다면 두 번 공격합니다. 아, 왜 이렇게 약해? 야, 유리칼이 저거보다 훨씬 세. 아니, 왜 이렇게 쓰레기 같은 똥카드가 이렇게 많어? 아, 쓰레기 같다는 말로는 부족한데? 저의 카드입니까? 갈리칼은 그냥 저거보다 센데. 20딜, 28딜. 포션 매니아도 이 고주고 쓰기에는 진짜 성능 쓰레기인데. 대나무검, 마격, 과일로 만들기. 가로채기, 연금술 시험. 10장의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10번째 카드에 따른 소형 포션을 얻습니다. 흠. 10장을 사용하라고? 10장? 10장? 미쳤구만. 왜 이렇게 제대로 된 카드가 없지? 가로채기. 아, 나 휴식 안 되지. 큰일 났다. 망했다. 쓰레기 카드가 너무 많은데. 아, 대나무검 써야 되는데. 왜 안 얻었지? 힘 또는 민 서순했나? 서순했네.
서순. 피포션 두 번 쓰는 것도 가능하겠지. 상쾌한 기분. 모든 내로운 효과를 제거합니다. 피해를 13 줍니다. 취약을 2 부여합니다. 버린 카드 더미에 어지러움을 추가합니다. 가로색이 또 나왔다. 취약 부여가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버린 카드 더미 어지러움이 들어오긴 하는데. 괄호채기. 어이, 어이, 어이. 아니. 재련이요, 재련. 괄호채기. 포션 매니아. 으이, 칼치책이다. 엘리트 피 많은 거 봐라. 괄호채기가 없어서 윽. 중앙집중이 너무 늦게 나왔어. 가방 업그레이드 너무 늦게 나왔어. 최대 체력 플러스 10. 큰 주머니 카드를 3장 뽑습니다. 비용의 한 만큼 방어도를 얻습니다. 개사기네. 아니 개사기.. 아니 개사기 맞지. 어 개사기지. 소멸 카드 위주로 강화를 좀 해줄까. 매끄러운 돌. 플러파워 약화 손상 취약을 2 받습니다. 턴 시작 시 두 장 더 뽑습니다. 그래요? 이거랑 저거 저거 뭐냐? 그 만병통치약 비슷한 거 유사 만병통치약이랑 같이 쓰면 같이 쓰면 괜찮겠네. 유사 오렌지 알약. 그냥 쓰면 셀프 넣나 이것이다. 아우 이러면 죽네. 저거 먹어야 되는데. 스테로이드 벽의 스크롤. 포션을 사용하면 보존됩니다. 추가되는 모든 상태 이상 카드를 소멸시킵니다. 오야. 어우야.
드로우 많이 봐야쓸 만할 것 같은데. 뭐 일단 써봅시다. 강화하면 어떻게 되지? 판금 갑옷을 얻습니다. 꽃무늬알 플라워 카드를 모두 강화합니다. 과일로 만들기 하나 더 들고 가고 싶은데. 이 카드를 얻을 때 덱에 있는 모든 플라워 카드를 강화합니다. 포션을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런 체력의 10%만큼 회복합니다. 이거랑 과일로 만들기 들고 와서 최대 체력 계속해서 채우면 되겠다. 뭘 가져와야 되지? 중앙 집중으로? 유저가 만든 모드입니다. 그냥 넘길까? 코스트 하나 쓰고 싶은데. 에너지 상자가 보존이구나. 에너지 상자 들고 오면 되겠네요. 과일로 만들자. 과일. 아, 이런. 벽스 있는데 광포 쓸 걸. 아, 됐어. 다음 턴 볼까? 아니, 근데 10댐 맞는 거는 좀. 과일 만들어봤자 최대 체력 5증가인데 일단 이거 한번 볼까? 안되겠다. 맹독장벽 방어도를 14 맞습니다. 공격을 받을 때마다 중독을 부여합니다. 나쁜 카드는 아닌데 방어도가 너무 낮다. 그래도 일단 방어 카드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아, 카드 너무 없다. 저거 근데 코스트에 비해서 너무 안 좋아. 과일로 만들기. 이제 간다. 심장 36 중독. 심근경색. 큰 주머니. 에너지 포션. 에너지 포션. 가로채기. 으아. 아유, 모자라네. 과로채기. 채찍. 아, 이번에 광포 쓸 수 있지. 다음에도 광포 쓸 수 있기를. 스크롤 보존하는 것도 확실히 개이득이네. 저걸 먹을 욕심을 내야 될까? 먹어도 되겠다. 지금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네.
과일 두번 때리면 되나? 20일, 20일이지. 아, 두번못 때린다. 냠냠냠. 최대 세력팔 게이득. 다 과일로 만들어서 씹어 먹는 게 거의 사이코패스인데. 요거요. 개더러 모드입니다. 개더러. 벽에 스크롤 하나 더 쓸까? 벽 스크롤 두개 넣고 광포 때리면은 판금 4씩 얻는 거야? 재미요? 아, 이런 거는 그냥 한번 하면 재밌죠. 벽의 스크롤이랑 저거 뭐냐? 상쾌. 계속 안 먹으면 버려지죠. 짠, 판금상 너네 것이다. 살려주세요. 보존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방법 없나? 이거 쓰면은 텍스트가 바뀌어요. 아하. 허비 딜센거 보소. 판금 6. 가로챙이 저거 언제 강화냐 이거. 수지가 좀 잡아먹자. 가로챙이랑 경포. 근데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는 리턴이 별로다. 광포 몇장더 있으면은 재미 좀 많이 볼 텐데.
웩 대나무. 이제 파일로 만들기. 풀목기. 결초. 매턴 종료 시 보존된 카드 한 장까지 버리고, 버린 카드 하나당 방어도 5안까지 둘을 넣습니다. 치코리타. 이게 왜 희귀야? 소형 화염 포션을 얻습니다. 피해를 12줍니다. 애매하네 이것도. 조사. 카드 렉사르. 카드 3장을 보고 비용 없이 사용하고 나머지를 버립니다. 5장을 봅니다. 렉사르. 아니 근데 저것도 나머지 버리는 것도 좀 그러네. 괜찮긴 한데, 좋은데 카드, 저거 조사 카드 괜찮긴 한데. 그리고 화염병도 소멸이 아니라서 괜찮네요. 화염병 아스트롤라베가 제일 낫겠다. 근데 이거 카드 너무, 차라리 세 장을 할까? 근데 타수 너무 많아서 아스트롤라베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니, 트롤 카드 너무 많아서 진짜 솔직히 개 무섭다. 뭐야, 저주가 왜 들어와? 아, 이것 때문에. 아우씨. 규준 받을 뻔했네. 빛의 낫. 모든 플라워 카드들을 전투가 끝날 때까지 강화합니다. 플라워 카드 수의 4배만큼 피해를 줍니다. 완타네, 완타. 네, 개더러 모드입니다. 양모장갑. 카드를 3장 뽑고 3장 버립니다. 좋은 거 낫네. 네, 상대방 힘 감소시키는 거예요. 인생의 회의감님 반갑습니다. 저주받은 검 좋은 카드라서. 또 열심히 섭취해볼까? 근데 좀 무서운 게 그거네. 나 커피 드리퍼지. 엘리트 함부로 못 가겠는데. 피해를 6 줍니다. 그렘린 가면 극혐. 과일로 만들어 먹자. 뭐야? 아, 이렇게 돼? 좋은데. 버려지는 게 아니라 저렇게 쓸 수도 있네. 신기하네요. 이거 있으면은 저거 어지러움 넣는 거 카운터 되겠다.
채굴 타격 13 피해를 줍니다. 막히지 않은 피해 10마다 판금 갑옷을 잃었습니다. 아, 괜찮네. 괜찮네. 13이면은 괜찮네. 한금 메타. 세상에 부적을 다 쓰다니. 수비 카드 너무 모자란 느낌인데 지금. 주머니 아, 그냥 방어나 가져오자. 마격 가로채기 채굴 타격 과일로 만들기 다음 턴에 나오지. 서순했다. 네가 날 맛있게 만들었다. 연금술 시험 10장의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소형 포션을 얻습니다. 저거 개 구린 카드긴 한데 그래도 저걸 쓸까? 아니야. 이거 15방어, 9방어 15방어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연금술 시험은 강화하면 뭐가 바뀌지? 뭐가 바뀌는 거야? 강화 안 된 걸 못 봐서 모르겠다. 1코? 저 단계 1코였다고요? 뭐야, 왜 보존 안 돼? 됐네? 잘못 봤구나. 소형 힘 포션 화염병 채굴이 필요해. 채굴이
아이고, 포션 안 먹었네. 채굴 해주마. 이런 과일로 만들자. 과일 약물의 힘 또 나왔다. 양보레임 근데 좋긴 진짜 좋긴 한데 저거 이 코스트 저것도 되게 애매해. 카드가 1코면 너무 꿀카드라서 2코로 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2코 되니까 너무 꿀인데. 하긴 뭐 에너지 포션 쓰면 저거 그냥 공짜 카드긴 하지. 최대 체력 비례 카드가 있다고요? 개꿀 카드네. 이거 벽스 들고 있으면은 되나? 저게? 잠깐만 나 물약 하나도 없네. 안돼 내 벽스. 아 잠깐만 실수했다. 네. 벽스 효과 받는지 너무 궁금하다. 과일로 만들기 하나 더 남아있지. 몹들을 과일로 만들어서 먹고 다니는 사이코패스가 있다. 뭐야? 아니, 님, 뭐 하는 거예요? 야, 버그. 대부분은 버그입니다. 껐다 켜야 된다고요? 아, 한번 뜨면 계속 된다고요? 일단 한번 겪어보겠습니다. 그러네. 뭐 누구나 버그는 만들 수 있지. 똥카드가 너무 많은 것만 좀 고치면 안 될까? 이게 보니까 OP카드 몇 개 있는 건 괜찮은데 똥카드 많은 거는 좀 그러네. 모드 만드는 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근데 저거 힘들지 않나? 채찍이랑 과일로 만들기 들고 오면 되겠지?
회복처. 포션 매니아를 안 썼구나. 과일로 만들기랑 저거 뭐냐 양모장갑 이렇게 들고 오면 되겠지. 양모장갑 말고 딴 거였나? 뭐 됐어. 아야야야야 뭐야 구치기 카드를 한 장 뽑습니다. 소형 포션을 얻습니다. 소멸. 야 이거 좋다. 체리 던지기 피해를 2줍니다. 4줍니다. 재련 재련할 것도 이제 딱히 없다. 가로채기 체리가 플라즈마 상태로 바뀐 것 같네요. 가로채기 네 양모장갑 큰 주머니 포션 매니아 소형 인공물 포션도 있나? 인공물을 0.5 부여합니다. 포션 매니아 좋네. 포션 만드는 카드가 많아야 좋지만 재빠른 합성 또 나왔네. 무조건 이득 보는 포션이잖아. 아 저거 무서워서 못 때리겠어. 맞다 나 저거 있지. 양모장갑 수비카드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으익 저주 극혐 채굴 타격 대걸레 채굴 놀랍게도 번역이 아닙니다. 코리안입니다. 빽 빽 휴 아 포션 먹는 거 깜빡했다.
파일로 만들기, 땅 고르기, 종류 4개마다 적선체에게 10의 피해를 줍니다. 엄청 세네, 이거는. 엄청 세네. 풀망치. 피해를 11 줍니다. 15 줍니다. 웨스플댐이 더 세죠? 뽕따스틱님 반갑습니다. 회복초 불편하다, 회복. 죄송. 소형 포션들의 효과를 모두 봤습니다. 이것도 쓴 걸로 치나? 쓴 걸로 치는지 모르겠네. 마격, 화염병. 펜터그래프 힐이 가소로울 정도로 뭐가 많네. 과일로 만들기. 과일형에 처합니다. 광포도 나왔다. 뭐 없지 이제. 오야. 모든 플라워 카드를 강화합니다. 포션 매니아 먼저 쓰고, 민첩 포션, 양모 장갑. 가로채기. 원종 회복초 에너지 상자 영영영영. 어차피 이거 잡으면 풀피지. 별 부담 없다. 벽스 일단 손에 좀 잡아놓자. 광포 쓰면서 좀 채워놓고 광포랑 채굴 타격이란 계속 씁시다. 채굴 타격 판금 플러스 3.
개발 호체기. 이렇게 포션 많이 나오는 캐릭터여서 맨 처음 트라이했을 때는 포션 무엇도 안 나와서 생고생했는데 맹독장벽 관광 판금 18 이제 없다. 포션이 없어. 판금 23. 마격 허허 깨어난 자 재롱둥이로 바뀌었네. 영 판금가보다나 못 들죠? 아니 피가 195야. 당신은 포션의 향에 집중합니다. 이 캐릭터 약쟁이네 약쟁이. 얼눈 폭탄마의 영상. 아 뭐야 이거. LEP를 얻습니다. 미쳤어? 소형 폭발 포션의 약자입니다. 앞으로 추가되는 모든 소형 포션은 LEP가 됩니다. 모든 LEP들의 피해량을 1 증가시킵니다. 오달달달 썩은 줄기 파이프인데요. 피를 구줍니다. 취약을 일부여합니다. 각 썩은 줄기는 무장의 피해량과 해로운 효과를 가집니다. 좀 두꺼운 줄기네. 포션이나 사갑시다. 줄기가 쇠로 돼 있을 수도 있지. 고럼고럼. 가운데에 물려? 피병이에요.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흑흑 슬더스겔의 신캐릭 구상안 올려봤는데 봐주시. 광고는? 벤입니다. 나가세요. 그럽시다. 반박시 개발 뭐? 인정. 모든 피해량을 2 증가시킵니다. 퍼즐이나 삽시다. 뭐 살 것도 없네. 에이.
풀먹기 아니 쓰레기. 연금술시험 너무 빡센데요. 뭐야 이거 안 버릴 수 없어? 안 버려도 되지? 아유 왜 뭐야 이게. 아 저 뭐냐 저거 큰 주머니 같은 카드가 조금 더 필요할 텐데. 광포 벽 스크롤 일단 양모장갑으로 들어부터 보고 벽 스크롤이랑 광포 아 광.. 이거 벽 스크롤 있으면은 화상도 안 들어오겠네. 열 벽 스크롤 열 과일이나 드라 벽 스크롤 빨리 잡을 수 있을까요? 저거 빨리 못 잡으면은 별 효과 못 볼 텐데. 아 버릴 걸. 아 방금은 풀먹기로 버릴 걸. 과일. 약과 포션. 방어도 포션보다 약화 포션이 훨씬 좋지. 줄기 또 나왔어. 균형적 성장? 아, 이번에는 괜찮겠다. 포션 매니아 먼저 쓰고 포션 먹고 포션 먹고 포션 먹고 포션 먹고 벽 스크롤 잡혔네? 어? 개꿀. 광포 쓸걸 그랬나? 포션 먹고 포션 먹고 응 안돼 응 실과 바늘. 어, 이번에 가져와야 될 거는 저거죠. 맹독장벽. 큰 주머니 먼저 쓸 걸. 늦었고. 열 36 중독. 편안 심장 하드 카운터
채굴 타격이 방어도 3이나 주네. 와, 벽숙소를 맨 마지막 거. 내 밑에 짱 박혀 있었어. 저검. 아, 무효화, 젠장. 이번에도 맹독 장벽. 땡땡. 맹독 장벽 개꿀. 조금만 더 하면 마격 딜 들어가겠는데. 네, 마격은 못 쓰겠... 아니 되나? 마격 광포 마격 가능. 체력 아직도 149나 남았는데. 아, 심장 클리어 축하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서까지? 기염 발사! 퓨퓨! 아이 세상에. 여기까지 따라왔어. 님 정체가 뭐세요? 얘네 엔딩 따로 없네. 엔딩 적어도 사클로 넣어주지. 왜 아크를 넣어놨어? 사일런트를 넣어주지. 아무튼 성공했습니다. 나머지 카드도 구경을 조금 해볼까? 약쟁이 모드입니다. 다른 카드도 구경을 해보자. 사기라서 아클 넣었다는 게 정설. 사기 카드라서? 여분의 병. 포션을 사용할 때마다 방어도를 삼았고 피해를 줍니다. 야 이거 좋네. 아닌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꼴랑 3, 5를 준다고? 가로채기 괜찮았어. 광포. 광포는 연계하면 좋았고. 귀중품 보관 괜찮았고. 나무성장 좀 쓰레기 같았어. 괄호채기. 대나무검은 그냥 그래서. 초반에나 좋지. 바꾸기 좋긴 한데 좀 복제기 쓰레기인 것 같아. 산성 스프레이 또 쓰레기인 것 같아. 수집가의 공격. 세긴 세. 세긴 센데 굳이 저걸 써야될까? 이거 완타잖아, 완타. 내일은 체력의 절반 플러스 5만큼의 피해를 줍니다. 아까 내가 이 카드 썼으면은 거의 한 40딜 가까이 나왔겠네. 약물의 힘. 이코치고는 조금 애매했고. 약초악. 드로 많으면은 쓸만하긴 한데 그래도 되게 애매한 카드야. 이 코스트 두 개 있어야 그제서야 이 코스트 주는데 잘 모르겠음. 양모장갑 그냥 그런 카드 괜찮음. 약간 흘려보내기 느낌. 종류가 다른 무자유 카드 3장 4장을 가져옵니다. 그냥 무난한 드로우 카드.
그냥 걷어내기죠, 걷어내기. 걷어내기가 일반화되어 있는 거지. 흘려보내기보다 무조건 좋진 않죠. 버리기 싫은데 버려야 될 때도 있으니까. 흘려보내기는 한 장만 보니까 충분히 관리 가능한데, 저거는 좋든 싫든 세 장을 봐야 되잖아. 제발은 압성. 카드를 한 장 뽑고 소형 포션을 얻습니다. 이거 강화하면은 개사김. 전략적 타격. 체리 던지기. 얘 왜 있는 거야 대체 이거? 왜 만들었어? 뭐 쓰면 쓸 수 있는 카드인 것 같긴 한데. 불망치 이거 좀 세다. 플라워 나카 피해를 12 줍니다. 강화를 3번을 쓰십니다. 플라워 쉴드 강화를 3번을 쓰십니다. 가방 업그레이드. 소형 포션 효과가 100% 증가합니다. 결함을 추가합니다. 이게 쓰리. 비용 한 개 비용 이상인 카드가 반환을 일러 얻습니다. 이거 반환 두 개 얻으면은 영 코스트 되나? 과일의 힘. 이 카드를 얻을 때 최대 체력이 증가합니다. 최대 체력의 15%만큼 피해를 줍니다. 아까 피 190 정도까지 갔었나? 160 정도 되면 20 넘게 데미지 들어가네. 굳히기. 소형 방어도 포션을 넣습니다. 이것도 되게 괜찮은데. 이거 좀 쓰레기 같아. 다형성. 내 손에 있는 다른 카드의 수만큼 피해를 줍니다. 손에 있는 카드의 종류가 모두 다르면 에너지를 얻고 카드를 두 장 뽑습니다. 엥? 하이랜더 덱이네. 개쓸모없어 보인다. 개쓸모없어 보인다. 근데 아니지. 타격 수비 있는데 어떻게 하이랜더를 쉽게 해? 아니 세상에, 이거 쓰레기 카드 아니여. 타격 수비 10장 있는 캐릭터인데. 극혐. 로즈마리 양. 방어도를 치렀습니다. 두 장을 선택합니다. 버려지면 손으로 가져옵니다. 뭔가 문장이 마음에 안 드는데. 방어도를 팔았습니다. 대상에게 중독을 부여합니다. 벽에 스크롤 많이 썼죠. 변환. 한 장을 변환합니다. 강화되고 이번 턴 동안 비용이 0이 됩니다. 쓸모없다고. 병상 천병. 피해를 3 줍니다. 해로운 효과를 부여하는 소형 포션을 한 개까지 얻습니다. 두 개까지 얻습니다. 야 이건 괜찮네. 봉인된 폭탄. 손에 있을 때 포션을 사용하면 비용이 감소합니다. 이것도 좋네. 이건 포션을 6개나 써야 되는데. 네, 근데 6개 썼다 치고 딜이 이게 약간 대단원의 막
느낌이네. 글로 빛과 그림자를 얻습니다. 세계 포션을 사용할 때마다 해로운 효과를 제거합니다. 에이, 되게 별로인 것 같은데. 한 턴에 세 개나 써야 돼. 뭐 어쨌든 물음표 피해를 주고 물음표를 부여합니다. 팔 피해를 주고 힘을 잃게 합니다. 딱히 에너지 상자. 이거 10장은 너무 많아. 영양분 플라워 카드를 강화합니다. 이 카드를 얻을 때 중동약화 치약을 2턴 부여합니다. 다음 턴에? 왜 다음 턴이죠? 뭐야 이거. 아무튼 넌 나의 것이다입니다. 피해를 18 줍니다. 인센트 타격을 하나 선택합니다. 이번 전투 동안 그 카드의 비용이 1, 피해량이 14 증가합니다. 이번 전투 동안인데? 여러 번 바르면은 그만큼 코스트도 많이 올라감. 채굴 타격 같은 거에 쓸 수 있겠네. 채타덱. 방어도를 3, 방어도 3을 X번 얻습니다. 피해 4를 X번 줍니다. 에잇! 뭐야 이거? 병신카드 아니야? 뭐야 이거? 님, 철파 노강도 5-5거든요? 뭐야 이거? 포션매니아로 신민차 몰리라고? 하긴 얘는 포션으로 기본적으로 뻥이 되게 쉬운 캐릭터긴 하지. 걔도 연계 안 하고 쓸 수 있을 기본 효과가 있어야. 모든 소형 포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25%를 선택한 것으로 바꿉니다. 철파 3장 쓰면 수리검도 보고 좋네. 대상이 피해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신속 포션을 얻습니다. 아, 이걸 왜 잊고 주고 쓰냐고. 뭐 채굴 타격 큰 주머니 똥 똥답게 똥카드입니다. 카드를 추가하는 카드인데 버린 카드 더미에 추간. 바로 신문. 아, 자려고 했는데. 보시는데 좀 있다가 다음 모드 가실 거죠. 반박시 깨말 못. 들켰네요. 피해를 구주고 적전체에게 피해를 구줍니다. 두 번 들어간다는 거겠지? 대상한테는 떨띠.
강화를 두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슬라임. 플라워 시리즈는 강화가 세 번까지 되나봐. 슬라임. 과일로 만들기. 꿀 빨았습니다. 휘둘. 그로우북. 방어도를 씹었습니다. 세 번 사용하면 전장 파괴 이중 타격이 됩니다. 넘쳐 흐름. 헐. 뭐야 이거 개사기잖아. 헐. 이거 잔상보다 쓰레기. 이거 왜 있는 거야 대체? 잔상보다 이 카드가 나을 수가 있어? 이 카드가 잔상보다 나을 수가 없는데. 잔상 하위 호환. 중독 포션을 얻습니다. 중독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이거랑 이거 쓰면은 개꿀. 이거 총매 노강이 패시브로 들어가잖아. 근데 강화하면 너무 구리네. 그리고 독카드 자체가 얘가 별로 없어. 독 포션이 있지만 투척기를 얻습니다. 잘 안 보여요. 작시 남아있던 바우도만큼 피해를 줍니다. 하겠죠? 소멸. 시작시 남아있다고? 잘못 본 거 아니지? 뭐야 이걸 어떻게 써? 바리케이드 같은 걸로 쓰는 건가? 모르겠다. 버린 카드 덤이 있는 카드의 종류 3개 받아 적성체에게 피해를 10줍니다. 이거 엄청 세 보임. 근데 선천 나와서 개빡칠 것 같음. 피해를 10줍니다. 현재 이거 너무 약해. 조건도 빡센데. 이 보드 스팀 창작마당에 있습니다. 마음 검색. 현재 상황에 맞는 무작위 소형 포션이 4개 제시됩니다. 이 중 2개를 선택하여 가집니다. 좋아요. 좋은데. 뭐야. 강화하면 상황에 잘 맞는데요. 상황에 잘 맞는. 빛의 낫. 플라워 카드 수의 4배만큼 피해를 줍니다. 순수함의 스크롤. 이것도 개좋음. 근데 안 나오더라. 저검. 이것도 좋죠. 밸류 미침. 밸류는 미쳤는데 규칙 준수도 미쳤어. 미친 카드. 카드 보존하는 거 다른 모드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더블 카드 더미 위에 카드 3장을 봅니다. 한 장을 비용 없이 사용하고 나머지를 버립니다. 3장을 봅니다. 렉사르. LEP. 풀먹기. 이거 룬피랑 같이 하면은 매턴 방어도 10에까지 산데. 뭐야 공들려서 만든 것 같은데 슬리니에겐 너무 복잡해 보이는 것이 와요. 그죠. 아니야 슬리니가 아니어도 복잡해 보입니다. 1400시간에도 복잡해 보여요. 후원 감사합니다.
이걸 룬피랑 같이 쓰면은 겁나 좋겠다. 홍차 구동. 아니 구동이라는 단어가 이 카드에서 나오길래 이 모드에서 많이 쓰이는 건줄 알았는데 꼴랑 이 카드 딱 하나 때문에 저 구동이란 단어를 만들어서 세상에. 잘 모르겠음. 이 카드가 제일 난잡함. 추천서 최고 지금 마리사 모드일걸요? 일단 이렇게 다 살펴봤네요. 안녕.